날씨가 이렇게 한 40도? 진짜 40도야 여보. 좀 많이 늦은 이유가 일단 리프레시? 약간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좀 제가 또 가지려고 두 달 반 정도 일을 쉬면서 뭐 쉬는 동안은 우리 뭐 제주도도 갔다 오고 서울 갔다가 5월에는 제주도 가고 오빠는 6월에도 혼자 라식 수술하고 스마일 라식을 해가지고 새로운 눈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뭐 스마일 라식 여러분 아드시실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이렇게 째가지고 하는 거라 뭐 한 두 시간 있으니까 뭐 통증도 하나도 없고 다음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은 아예 다 1.5? 응? 1.5 정도? 지금 모르겠어.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1.0이 목표야. 근데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원래 2예요. 2.0. 2.0이 있어? 응. 1.0으로 보였잖아. 아니 2.5에서 2 띄고 이랬다. 아 그래? 응. 거의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모두가 알아요. 그래? 아마존 시력이네. 이번에는 집에서 하는 영상들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자주 집에서 또 저희가 좀 소소하지만 작은 일상도 좀 많이 전해드릴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타면서 저도 기대 있다네. 처음에 만든 가방. 이렇게나 취미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취미. 짠. 꼬바늘. 꼬바늘이 뭐야? 아니. 꼬바늘이 왜 꼬바로우도 아니고. 거기 한국어야? 한국어. 꼬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뜨개질 보통 뜨개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 좀 카페 들려서 요즘 유키나랑 저는 또 책을 보고 유키나 이제 취미생활하는 꼬바늘? 꼬바늘 뜨개질 하면서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트가 있어서 이거 메자 또 가위랑 この必要な道具たちが 入ってます. 카페 가면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차 라테를 시켰습니다. 일본 주식을 좀 하고 있고. 나도 유키나가 창피하다고 해서 최대한 낫게 해. 클립시? 라는 스피커를 샀어요. 사이즈 딱 좋은데? 제 생일 선물로 유키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던
이 색깔. こんな感じで設置が完了しました。まだ棚がないので私の大好きなハリーポッターの本を使ってスピーカーの下に引いてます。これに合う棚を見つけたらまたご紹介しようと思います。 音質はすごくいいと思います。あと 여기 창가 자리. 오늘 시간심이 強いって すごいようだって テレビでやってた。 와, 근데 쓰기요. 가자. 우리 결국 갔다는 거는 コンセントとジップロックとこれ買って唐揚げとホットドッグ食べて終わり。 ちょっとしょっぱいでしょ。 유진아랑 사귀기 전에 사귀기 전에 맞지? 응. 이케아 왔었는데 그때도 이거 먹었거든요? 나한테 케첩을 왜 이렇게 많이 뿌리냐고 하면서 그 사진 인스타에 올렸었어, 네가. 응. 알았어. 그냥 그렇다고요. 엄마 찍는데. 오늘은 더우니까 차가운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ツナ缶を入れます。ちょっと油抜いてから入れ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入れます。パスタ茹でて水で冷やしたやつをここに混ぜれば完成です。 모리모리すぎたかもパスタが。 아니 나 안 먹을 거면 나 줘. 응. 저기 있는 거는 헤드윅이야. 헤드윅. 헤드윅 보고 있어. 이 와인을 위해
디너를 준비했잖아요. 그럼 코프를 쓰기 위해. 아 그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 여름에 유키나가 자주 해주는 파스타인데 제가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맛있어.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요? 이거는 오빠를 위해 만든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거 체인도 달고 바지에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게 오빠가 자주 잃어버리니까 이런 거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건 뭔가요? 제가 마다 사이고 조지나게 이겨내게 여뜬다니 아까 이 와인 보틀 케이스를 作りました. 또 この 블루 버전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얼마나 걸려? 이거는 하루 만에 만들어요. 3시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무동맥 최고다. 最高だよ。いつの時代の最高なんですよ。昔のやつが欲しいですよね。わあ。それがまた何復活してるの？なんかね、さ、すごいですね。わあ。それなんかもう。もうカバーは捨てちゃってもいいけど。これカバーはそのまま。これはA画。ああ。 세븐에 아 고민이나 나타나. 오프코스 기타. 아 고민이 상상해요. 오프코스. 오프코스. 오프코시. 오, 이네. 일본의 쇼와의 음악입니다. 없네. 국조나이시. 못 먹는다나 레코드. 응. 전혀 또 레코드 같지 않아.